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입니다. 워스크 I'm 24/7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요즘 근자에 아이돌 그룹, 특히 걸그룹 관련된 반응 영상들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제가 왜 이런 영상들을 좀 요즘에 빈번하게 찍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오래전부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아이돌 음악이 관심은 없는데 괜찮은 힙합을 갖고 온다면 언제나 저는 영상을 찍을 의향이 있다라고 언제든지 얘기를 했는데, 요즘 아이돌 음악들이 탑라인을 힙합을 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특히 걸그룹들이 탑라인을 힙합으로 깔고 시작하는 게 정말 많았습니다. 이건 진짜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힙합을 많이 차용을 하는데, 처음에는 좀 제가 좋아할 만한 그런 취향은 아니었어요. 근데 점점 퀄리티적인 부분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더니 요즘 걸그룹들이 가져오는 힙합은 꽤나 좋습니다. 물론 제가 100% 이제 좋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과거와 비교했을 때는 정말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가령 저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힙합을 가져오는 여자 아이돌 그룹들이, 뭐 예를 들면 블랙핑크가 있겠고 여자 아이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블랙핑크가 좀 더 힙합의 색채에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블랙핑크가 가져온 음악들은 그냥 들으면 좋은 음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자 아이돌이 힙합을 하는 경우들은 좀 있었지만 여자 아이돌들이 힙합을 가져오는 경우들이 잘 없었다가 최근에 많아졌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좀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아이돌 그룹들의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래퍼들의 리액션 비디오를 안 만드는 게 아니라 여전히 저는 하던 대로 하고 있거든요. 다만 여자 아이돌 그룹들이 힙합을 갖고 오는 빈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제가 좀 다룰 만한 아티스트들이 많아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 또 오랜만에 이 태국의 여자 아이돌 그룹에 대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며칠 전에 포이브가 브룸브룸이라는 뮤직비디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또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예전에 제가 포이브라는 그룹을 처음 봤을 때가 막 티팝 스테이지 같은 이제 태국의 음악방송이 정식으로 막 런칭됐던 때였을 것 같아요. 그때 막 활동하던 걸 보긴 봤는데, 이제 포이브 같은 경우는 메인 프로듀서가 바로 유어보이 TJ입니다. 전 유어보이 TJ의 음악을 오래전부터 들어왔고 좋아했고 또 리액션 비디오를 꽤나 찍었습니다. 태국 힙합을 알게 되면서 알게 된 아티스트가 바로 유어보이 TJ였으니까. 그래서 TJ가 포이브의 거의 메인 프로듀서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포이브는 아니지만 비슷한 바이브의 음악을 갖고 있는 태국의 또 다른 여자 아이돌 그룹이 또 아레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 두 그룹의 구도가 또 전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포이브의 부룸부룸 같은 경우는 그 어느 때와 달리 힙합의 색채가 좀 더 강해요. 좀 더 하드한 곡을 갖고 왔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곡 한번 좀 다뤄볼만 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남자 래퍼들이 표현하지 못한, 남자 아티스트들이 표현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여자 아티스트들이 이제 채워주고 있다고 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포이브의 브룸브룸입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TJ의 프로듀싱 색깔이 좀 느껴지긴 해요. 인트로만 들어도. 요즘 패션 컨셉이 다 막 레이싱 자켓 입고 굉장히 활동적인 그런 아웃핏들이 인기가 많잖아요. 트렌드를 딱 반영하네요. 아웃핏을 보니까.
안무도 굉장히 하드해요. 공격적인 느낌도 나고. 오. 그러니까 이런 랩 메이킹 같은 곳에서 보면 진짜 TJ의 터치가 좀 많이 들어간 느낌이 있어. 눈 감고 들으면 이거 TJ가 벌스를 뱉는 느낌도 난다니까. 걸그룹이 지혜곤을 타고 운전하는 것도 멋있네요. 근데 나는 좀 그런 게 있어. 이게 막 클라이막스로 절정으로 가는 훅으로 가기까지 클라이막스로 가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꼭 항상 이런 전개 방식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근데 이거는 뭐 포이브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그룹들도 마찬가지야. 조금은 식상할 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 브룸브룸이라는 이 가사 있잖아요. 사실 이 단어 자체는 힙합 음악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워딩인데, 물론 어떤 아티스트가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은 달라지겠지만, 걸그룹이 브룸브룸 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는 좀 유니크한 것 같아. 컨셉이 이번에는 완전 bad 걸로 가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태국 걸그룹들의 음악에는 뭐 음악적인 특성인지 아니면은 뭐 문화적인 정서 때문인지 모르지만 엄청 강렬한 느낌은 못 받았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리액션 비디오 했던 XG 같은 경우는 강렬한 음악들이 꽤나 많이 있거든요. 근데 브룸브룸 같은 거 들어보면 포이브도 상당히 날카로워진 음악을 갖고 올 수 있구나라는 것도 느꼈어요. 제가 들었던 포이브의 음악들 중에서는 가장 좀 하드하고 날카로운 음악 같다? 예,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진짜 걸그룹들이 탑라인의 힙합으로 가져오는 게 난 너무 좋아. 저는 어떻게 보면 막 귀엽고 막 상큼한 음악에 좀 지친 것 같기도 해요. 브룽브룽브룽. 너에게 달려갈게 라는 가사에 브룽브룽브룽을 넣는다는 것도 좀 재밌어요. 예. 저 곡이 이게 전개 방식이나 리듬이 난 되게 나쁘지 않아. TJ가 잘 만든 곡인 것 같아. 후. 군더더기 없고 깔끔하잖아요. 지혜건 타고 여기 포이브 멤버들 이렇게 운전하는 그런 장면들이 상당히 멋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꼈던 태국 걸그룹들의 음악들의 그 바이브를 생각하면 꽤나 날카롭고 공격적인 느낌의 음악이었어요. 그래서 좀 더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물론 저는 이것보다 더 짙은 농도의 음악을 원하지만 또 아이돌이라는 특성이 있고 세일즈를 또 많이 해야 된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TJ의 프로듀싱이 들어가서 그런지 물론 다른 곡들도 TJ가 많이 썼긴 했는데 저는 TJ가 걸그룹 프로듀싱했던 음악들 중에서는 이 곡이 그래도 좀 가장 힙합적이고 좀 더 제 스타일에 가까웠어요. 랩벌스도 그렇고 여기 훅도 그렇고 뭔가 공격적이지만 막 오버하지 않고 굉장히 그 차분함과 그 어떻게 보면은 시크한 그런 느낌을 유지하면서 표현했다는 것도 저는 멋있었던 것 같아요. 전 진짜 요즘에
제가 이런 걸그룹에 관련된 반응 영상을 만들게 될 줄은 몰랐는데, 물론 여러분들의 추천이 있었던 거지만, 진짜 요즘 걸그룹들이 탑라인에 힙합을 가지고 오는 게, 예전에는 정말 이런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진짜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생각했던 아이돌 걸그룹의 이미지는 이게 아니었는데, 물론 저는 한국 사람이라서 한국 걸그룹들을 어떤 하나의 기준점으로 삼아서 얘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큼하고 막 그런 음악만 보여준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면 뭐 이별을 노래하는 곡인데 댄서블하다, 굉장히 막 댄스팝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막 곡 썼던 그런 기억만 있는, 힙합을 갖고 온다는 거는 조금 얘기가 다른 거라서 확실히 좀 즐겁습니다. 예, 사실 몇 년 전에 걸그룹에서 이런 힙합 음악을 기대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데, 제가 프로듀서라면 여자 아이돌 그룹이 제가 제작을 해야 된다면 정말 하드한 힙합을 좀 주문할 것 같아요. 남자들이 표현 못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니까. 그런 거를 여자 아이돌들이 오히려 여자 아이돌들만의 하드한 표현으로 퍼포먼스를 한다면, 남자 아티스트들이 표현하지 못한 거를 하니까 더 멋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곡은 저도 괜찮은 것 같아. TJ가 4EVE의 음악을 여러 개 프로듀싱을 했는데 전 이 곡이 가장 좋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